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브랜드 널디의 팝업스토어에 가볼 겁니다. 거기에 왜 가느냐? 이번에 널디의 로고가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널디에서 기존에 선보이던 트랙 디자인을 벗어난 새로운 컬렉션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트렌디한 아이템들을 널디의 무드로 재해석한 블랭크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널디 팝업스토어에 가서 블랭크 컬렉션 코디해서 착용도 해보고 같이 팝업스토어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 여기 여러 가지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마다 룩을 좀 다르게 해서 코디랑 공간 같이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옷들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코디 먼저 한번 착장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줬어요. 이 크롭 트랙 자켓이랑 그리고 보라색 와이드 팬츠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이 트랙 자켓 널디 온라인 스토어에서 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기억해두고 있었다가 오늘 이거 입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소매 기장 굉장히 길고 딱 크롭은 기장이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드 팬츠도 굉장히 착용감 편하고 부드러운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옆에 라인이 이렇게 여기 앞쪽으로 돌아와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또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검정 보라 조합이어서 약간 시크한 무드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디 입었어요. 자, 외관부터 한번 둘러볼 건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널디 마크로 이렇게 여기도 포토존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델 옆에서 한컷 찍는 것도 좋고 다음에 이런데 완전 깔끔한 벽이랑 그리고 이 옆에는 약간 그래픽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의자에 앉아서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볼까요? 짜잔! 여기는 완전 런웨이 스타일의 공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마네킹들이 이렇게 관중처럼 앉아있고 이제 저처럼 방문하는 사람이 모델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너무 멋있다 진짜. 그리고 특이한 게 이 런웨이 카펫이 이 트랙 라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런웨이면 또 룩 소개하고 한번 저도 걸어봐야죠.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룩은 베이스볼 저지랑 또 다른 느낌의 트랙 팬츠 입어줬습니다. 네이비랑 검정 조합이어가지고 세련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어요. 이제 이 저지는 M 사이즈로 입어줬는데 이 소매가 굉장히 길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이쁜데? 그리고 기장도 굉장히 길게 나와가지고 약간 원피스 같은 느낌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바지는 아까처럼 S 사이즈로 입어줬습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와이드한 핏으로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얘는 라인이 되게 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느낌이 색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입고 보드 타면 진짜 굉장히 힙할 것 같은데. 이렇게 워킹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또 다른 공간으로 가볼까요? 아니 여러분, 무슨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보니까 이 마네킹들 머리가 그래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이제 여기 런웨이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런 공간이 있어요. 와, 여기 진짜 멋있다. 미쳤어. 여기 바닥이 다 털로 되어 있어요. 벽도. 미쳤는데 너무 귀엽다. 오, 이렇게. 오, 굉장히 이쁘다. 위에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바닥 카펫에는 또 이번에 바뀐 널디 마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되게 톤 다운된 색감이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포스 있는 분위기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입었습니다. 힙스터들 사이에서 핫한 고프코어 룩 느낌으로 입어줬는데요. 먼저 이 바지를 보시면 이 사이드에 버건디 라인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지퍼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닫아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닫으니까 또 굉장히 무난한 느낌. 힙하게 입고 싶을 때는 열고 그리고 좀 약간 평범하게 입고 싶다 할 땐 이렇게 닫고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이 바지도 S 사이즈로 입어줬어요. 그리고 이 자켓 입어줬는데요. 이 모자를 썼을 때도 되게 귀엽고요. 컬러감은 약간 자주 빛 또는 따뜻한 보라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통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자를 보면은 모자 끈 잡아주는 이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너무 퀄리티 있어 보여. 자, 이렇게 뭔가 이 공간에 있으니까 고프코어 무드가 훨씬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또 약간 모자를 써줘야 돼 여긴.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 나가가지고 이제 다음 공간
이렇게 보시면 짜잔. 오,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이게 피팅룸이에요, 피팅룸. 근데 피팅룸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여기 라인 있으니까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 자, 여기서도 룩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번에 좀 귀여운 느낌의 코디인데요. 굉장히 축구 유니폼 느낌 나는 맨투맨이랑 그리고 밝은 느낌의 그레이 팬츠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약간 레트로하기도 하고 스포티하면서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룩으로 입어줬어요. 이렇게. 이번 착장은 위아래 둘 다 M 사이즈로 입어줬는데요. 바지는 M 사이즈라서 조금 더 와이드한 느낌이 더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맨투맨은 M 사이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 진짜. 특히 바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고 또 여기 발목을 잡아줘가지고 활동하기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도 피팅룸이 하나 더 있어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좀 굉장히 아담하게 생겼는데 여기도 사진 찍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호. 자, 다음 공간. 여기는 이제 벽면에 모델들이 이렇게 저랑 같이 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관중이 돼서 이제 이런 룩북들을 한번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룩도 있고 깔끔하면서 너무 멋있어. 저도 여기서 마지막 코디 한번 소개해볼게요. 짠! 마지막 룩은 좀 더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다가 이 핫핑크 후드랑 베이지 팬츠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박시한 핏 좋아하시면 이런 볼륨핏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게다가 색깔도 굉장히 쨍한 핫핑크여가지고 뭔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느낌?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와이드한 느낌인데 여기 중간에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퍼를 열면은 또 반바지처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룩으로 갈아입으면서 널디 팝업스토어 한번 쭉 구경해봤는데요. 이제 블랭크 컬렉션 제품들로 코디해보면서 상하이 여러 가지로 조합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조합해도 패셔너블한 느낌이라 나는 옷 매치하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팝업스토어도 런웨이가 너무 유니크하고 특히나 인생샷 건질 수 있는 포토존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트할 때, 아니 친구랑 놀 때 그럴 때 꼭 한번 들려보세요. 여기까지 널디 팝업스토어 한번 구경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